실제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해요. 네. 자, 들어오는 랜드샷. 끊어. 라스트 한 발. 야. 들어오면서 바로 잡았어요. 네. 지금 여기서. 이거 케일. 봤어요? 오! 눈 앞에 있는 거. 눈 맞추셨어요. 이거는요. 이거 눈 맞추셨어요. 서로 눈 맞춰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 먼기야. 계속해서 빙긋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아이템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오, MK14. 오, 이것까지 챙기게 되면 진짜. 위키드. 이노닉스가 쏘고는 있는데. 아우라 선수도 있거든요. 라베가는 간격도 지금 약간 떨어져서 들어오고 있어서 라이딩 샷이나 이런 주고받는 교전은 당장에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쏘기보다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 T1의 경기를 계속 보면서 어우. 네. 오피지지 들어오면서요. 지금 정렬이 좀 되고 있거든요. T1도 무너지고. 다먼기야, 다먼기야. 이제 쏘네요. 수확의 시간인가요? 네, 로키가 양념을 해주고 언더 선수가. 아, 이러면 네, 손을 지금 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살리긴 살렸어요. 자, 그리고 연막탄이 꺼질 때 그때. 안 죽여. 네, 언더 좀 위험한. 와, 이거야. 와, 손바꼭질. 꼬리 잡기. 술을 잡기예요. 네, 안 보입니다. 연막 때문에. 네, 술자 세 개나 있는데요. 네. 케일. 아니 어느 쪽에 있는지 여기서 이번 싸움에서 이거는 네 조금 로키까지 기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리. 아하. 네, 다 놓았습니다. 지금 명 남았습니다. 케인. 이거 잡아야 돼. 인원 손실 생겼어요. 지금 발생했고. 네. 지금 연막 쪽에 좀 들어와 있어서요. 3강 들어가고 빨리 정리. 여기서 근데 자 이거 중요한. 네, 에스더 선수 지금 아수라 선수 했는데 먼저 들어가서 하나 더. 와, 아, 좀 아플리네요. 게이밍에게 지금 무너졌습니다. 브로카가 요금까지 정리하면 네. 자, 이러면 오른쪽 아래로 돌아가서 한번 네. 몸을 숨길 수 있는 위치는 남아 있거든요. EM택 지금 정리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EM택이 이쪽으로 돌아 들어간 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던 구도였던 것 같고요. 네. 참여하고 있죠. 와요. 이거 후발대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 잘 벌어야 돼요. 다나와이 스포츠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선발대와 후발대 들어가는 거 다 위에서 보고 있어서. 네. 오, 지지구팔. 자, 끌어내고. 이거 힘 빼는 작업을 그냥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다나와이 스포츠가 좀 하나하나 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체크 잘해야 돼요. 북쪽에 지배자가 될 수 있고 헬렌! 헬렌 뒤집어팔이 다 들어가요! 우와. 헬렌! 자, 이제 바뀝니다. 북쪽에는 다나와.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러면 보여줄 게가 남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게 좀 강력하게 쳐내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죠. 지금 서울 선수가 투하세요. 킬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치킨 가져간 팀 지금 세 팀이 살아있습니다. 이건 근데 움직임에서 단풍이 미리 앞에 나와서 숨어 있었어요. 네. 막내 선수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치 봤어요. 조이 오늘 좋은데요? 네. 12킬이에요. 게다가 여기도 위치가 좀 열리는 곳이라서 네. 빠른 포지션 재정립이 필요하고요. 젠지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이거 매섭죠. 지금 폭시 선수가 백업샷 정확하게 날려줬죠. 네. 자, 이럴 때 다나와가 타이밍이거든요. 와, 이거 스탠드 끝내네요. 네, 이럴 때 다나와가 내려오면서 ATA 라베가의 어떤 베이스 캠프 그리고 또 그리핀의 이 남아하는 그런 세력 자체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스킨 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곽에 나와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맥조라. 네. 이 선수. 이거까지 내려가. ATA 라베가. 자, 라베가 지금 정리했고 동쪽을 자 통일했습니다. 정비 빨리 해야 돼요. 다나와입니다. 다나와가 ATA 라베가 한 명 잃은 거 이용해서 쓸어갈 거예요. 이거 봐. 다나와 다 내려가요 지금. 자, 이거 치킨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이 싸움에서 지릅니까? 싸우러 가요. 자, 이쪽이 더 지금 핫한 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죠. 4대 3의 위치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로커 때리고 왼쪽에 픽업 드롭. 자, 거기다가 여기도 체력 빠졌거든요. 넘어가서 이제 양각 만들려고 하는데 ATA 라베가 잘 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덤보가 지금 갈 준비. 자, 연막 안에서 그리고 걸렸어요. 예, 시야에 좀 들어오면서 정리가 됐고 네. 사르트 선수의 정리 하나하나 좀 잡아내면서요. 와, 보여줄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세 명이거든요. 세 명으로 네 명을 정리하나요? 그리고 GPS 기블리는 사실 계속 기다리는 네. 람프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 램바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와. 스가 수류탄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램바. 대지구파 지금 쓰러졌고 이렇게 되면 다나와이 스포츠도 좀 웃을 수 있죠. 자, 보여줄게 살립니다. 살루트가 레이밍. 레이밍 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쪽 싸움이 좀 격해지면 네. 다나와이 스포츠가 계속 ATA 라베가를 빨리 밀어내고 싶을 거예요. 자, 양각 샌드위치. 자, 잡으러 이거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명이 빨리 가요. 이쪽 시간 빨리 끌렸고요. 그런데 ATA 라베가 다나와이 스포츠. 자, 단독이 올라왔어요.
있을까? 41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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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렉스. 자, 조이선 손자 남았습니다. 14킬 16킬이에요 지금. 16킬. 이 두 팀이 지금 보여줄게는 아니 타노스의 둘이 두 팀이 지금 30킬 네. 날렸거든요. 자, 여기는 12킬. 네. 하나 자, 하나. 조이. 자, 2대1구도 2대1구도 2대1구도. 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죠. 체력은. 와, 진짜 조이. 오! 타나와 이스포츠 14킬 체킨 단독에는 두 마리 치킨 강력한 우수 후보가 됩니다.